성경은 사랑에 빠졌을 때 네, 한 분 한 분 말씀해 네. 주세요. 사랑을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전을 돌이켜보자면 저는 사랑에 빠졌을 때 굉장히 약해지고 뭔가 순종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예. 뭔가 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도 사실 사랑을 해본 지도 오래됐고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본 것 같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만약에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으면 굉장히 좀 소심해지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쉽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요 아직 첫사랑이 없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첫사랑이 있다면 저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분한테 모든 거를 희생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메이크업이 두꺼워진다든지, 네,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, 네, 아니면 뭐 정말 멋진 곡을 만들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네, 불러드린다든지,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랑에 빠지면 예전에도 그랬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올인을 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집착도 해보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퍼주려고 할 것 같아요. 저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무언가를 많이 바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예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아,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주는 걸 아까워하면서도 좀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찾아를 많이 가는 것 같긴 하고요.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에 네. 우연 씨가 자작곡을 발표하셨잖아요. 그 예, 소감이랑 예.